바다에서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드는 충남의 해양신산업이 한국판 뉴딜에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청와대와 해양수산부 등 주요 기관들이 오늘 충남을 찾아 해양신산업 추진 상황을 직접 살피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류재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안 길이만 1242km에 달하는 충남은 광활한 갯벌 등 무한한 해양 자원을 보유한 해양신산업의 최적지입니다. 충남도는 이 같은 해양 자원을 활용해 해양 생태 복원과 해양 치유 산업, 해양 바이오 산업, 해양 레저 관광 산업 등 4개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부남호엔 역간척을 통한 해양 생태 복원을 추진하고 가로림만에는 국가 해양 정원이 조성됩니다. 태안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해 해양 치유 거점이 조성되고 서천엔 해양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원대한 계획도 진행 중입니다. 대통령도 지난해 적극 지원을 약속한 바 있는데 충남 해양신산업 추진 상황 점검을 위해 청와대와 해수부 관계자들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사업의 일부는 대통령께서 공약 사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충남도는 분암호 역간척 사업과 올 연말 예정된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의 예타 통과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예타가 통과되는 것이 우리 가장 커다란 목표다. 또 예타 통과되기 전에 국가중앙정부 추진하는 그린 뉴딜 정책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 우리 도의 목표이고 그 목표를 달성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아직은 사업 초기지만 바이오 분야에선 가시적인 성과도 나왔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를 심해에서 발견한 초고온성 미생물 NA1을 활용해 바이오 수소가스 생산에 성공한 것입니다. 또 연간 300톤의 해양 바이오 수소를 생산하고 있으며 세계 최초로 실증 단계까지 성공한 상태입니다. 해양 신산업 육성으로 충남은 일자리 창출 10만 개, 해양 기업 1000개 육성, 25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에 3천만 명의 관광객 유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타 통과 등 과제들이 해결되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TJB 유재일입니다.